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지리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리 좌표가 있잖아요. 지리 좌표에서 어떤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래픽스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위도랑 경도가 필요합니다. 자, 위도랑 경도를 각각 전 이제 이렇게 어떤 구글맵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뭐 추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도랑 경도를 각각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어떤 두 지점 간의 어떤 선을 이제 플로팅 하겠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오플롯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지오플롯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이가 뭐 레드, 블루, 그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을 플로팅하는 지오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지오리미트라는 것은 무엇이다? 위도랑 경도, 위도랑 경도의 어떤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각각 이렇게 설정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각각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각각 이런 어떤 지역명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경기도 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을 플로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지역명대로 뭐 파주랑 여주, 그리고 이제 뭐 가평이랑 화성, 연천이랑 안성, 각각 어떤 이제 떨어져 있는 굉장히 반대 지역 간의 어떤 선을 플로팅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시다 이렇게 위도랑 경도를 입력을 해가지고 어떤 지리 좌표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